그때는 진짜 씨름의 위상이 너희들이 지금 뭐 이 정도 있겠지 그런 개념이 아니야. 그냥 그날은 그러니까 구정과 그러니까 그 알았어. 지난주 쌈자가 스페셜 DJ로 다녀갔는데 조언은 안 해주시던가요? 사실은 우리 쌈자가 네 민경훈 씨, 민경훈 씨가 평상시에 대기실에 있을 때 말이 별로 없는 친구예요. 근데 카메라 돌아가면 아주 재밌게 방송을 잘하는 친구. 저하고 굉장히 친하고요. 뭔가 좀 잘 통해요. 네, 같이 음악을 해서 그런지. 세상을 또 헤매어봐도 눈을 더 크게 뜨고 찾아도 그리고 좋았던 이유 세 가지 얘기해봐라. 이런 질문들을 막 못하겠어. 왜냐면 그런 가상부부 프로그램도 했고 일단 그 이후로 내가 어머니 아버님도 사실 방송 때문이지만 자주 뵀잖아. 근데 그 어르신들도 사실 이 방송을 엄마 꽁트잖아 엄마. 이게 하나 둘 셋 넷 동시에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여덟 아홉 서 어디였어? 너희 엄마는 너희 엄마는 이 자식 왜 이래? 토이토리 사랑한다고 했잖아. 형 완전 90도에서 찍는 거예요. 하늘에서 찍고 이름 잘 나와? 너 다 나오잖아. 너 신발까지. 형님 4번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형님이 5번. 5번이죠. 5번은? 누가 또 왔지? 살 빼고 싶은 형 나한테 물어봐요. 저 두 달 동안 30kg 뺐어요. 영훈이 옛날에 살 엄청 많이 쪘어. 살이 90kg까지 쪘었어가지고 하루에 고구마 반 개 먹었어. 그리고 형, 운동해. 형 안 보이게 야, 계속 필수하고. 그건 너니까 가능한 거야. 그 두 달이면 돼요. 그냥 확 빠져. 영원히 다리 살짝 벌리고 뛰어. 이렇게? 우리 어떻게 하나 보다. 승부욕의 화신 나왔어. 꼬마 심형래. 꼬마 심형래. 꼬마 심형래. 아, 그만 좀 웃겨. 너무 울어. 불러볼게요. 네. 여러분 먼저 할게요. 살래 미안합니다. Sorry. 미련 때문에 내 손으로 당신을 못 놉니다. 그럼 왜 우리 룰라의 이상민 씨는 음악을 내지 않는가? 다 궁금해하잖아. 나는 다시 음악을 하기가 좀 두려웠었거든. 왜? 응? 그런 말이 어딨어? 음악하는 사람이. 너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잠깐 잊고 살았는데 다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되게 사람이 이 자신감보다 걱정이 앞서. 근데 그 걱정을 아이유가 바꿔줬어. 그래서 후배 음악하는 친구한테 비트를 열라고 얘기했어. 나한테 비트를 보내라고. 비트 받고 있어. 음악이라는 쪽에 상민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던 거야. 맞아요. 아이유로 아는 형님 중에 누구랑 가장 친해요? 네, 유구샤론님. 네, 아는 형님 다 친해요. 다 친한데 제 앞자리에 예, 이수근 씨가 있어서 이수근 씨 그냥 제가 그냥 친하고 또 김희철 씨, 민경훈 씨 예, 친하고요. 다 친해요. 네. 그래, 공연 한번 먹어. 드디어 소금 안 찍고 상관없다니까요. 소금 안 찍고 소금 안 찍고 버섯에 싸서 그냥 먹어요. 그럴 거면 공부가 하루 사이에 뭐 8kg. 아, 형 먹어, 형 먹어. 아니야. 이거 하나 먹으면 또 먹고 싶어. 아니, 아니 먹어요. 먹으면 되니까. 대리 만족이지, 형 그죠? 하나 맞다. 치자. 하사. 탈락. 아, 나 한 잔 됐다. 내가 있지. 호랑이 있잖아. 내가 따라가려고 생각 이미 다 하고 있었는데. 마음을 막아도 더 커지네.